안녕하세요. 지금이랑은 사뭇 다른 9월의 모습입니다. 마켓을 나가기 전의 모습인데요. 이때는 햇살이 참 따사롭다 느꼈는데 벌써 월동 준비를 할 때가 되었어요. 어제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베란다 식물 중에 창가 1열에 배치되었던 식물들을 안쪽으로 급하게 들여놨어요. 다행히 베란다 온도는 16도까지 유지가 돼서 당장 실내로 식물을 들이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면 창가 앞쪽에 있는 식물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냉해를 입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하루 이틀 추워지는 날씨에는 식물들을 안쪽으로 들여놓고 있어요. 어제 급하게 들여놓은 식물만 이만큼이랍니다. 그래도 알보가 제법 잘 자라고 있죠? 본격적으로 겨울철 식물 월동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식물별로 월동이 가능한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내로 들이기 전에 꼭 이 식물은 최저 온도 몇 도까지 가능한지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겨울철 식물 관리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물을 잘못 줘도 쉽게 냉해를 입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꼭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건강한 식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겨울철 식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 드릴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물 주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겨울에는 너무 늦은 시간에 식물에게 물을 주면 뿌리가 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 오전 11시에서 3시 사이에 물을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샤워기에서 바로 나오는 물도 매우 차갑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루 이틀 전에 물을 미리 받아서 실온의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주는 게 식물한테도 안전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화분을 들어도 보고 손가락을 찔러도 보고 해서 아주 많이 흙이 말랐을 때만 물을 주고 있어요. 여름철에는 이 스파트 필름에 물구멍에 물이 칼칼칼칼 나올 정도로 물을 줬었는데요. 지금은 위에서 두 바퀴 정도 돌려서 화분에 전체적으로 표면이 젖어들었다 싶을 정도만 물을 주고 있어요. 겨울철에는 이 물주기 주는 텀도 길어지고요. 물 주는 양도 적어져야 돼요. 매번 배수구멍에 물이 나올 정도로 콸콸 주실 필요는 없고요. 화분 크기나 식물의 상태를 보고 물의 양을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쪼로록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지금처럼 화분 속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습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플라스틱 화분 같은 경우는 겉에서 봤을 때 흙이 마름이 보여요. 그래도 겉에만 마르고 안쪽 중앙 부위는 흙이 안 말라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손가락이나 나무 꼬챙이를 넣어서 확인하고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마른 듯 하지만 마르지 않은 이런 약간의 오묘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럴 때 화분 안쪽에 습기가 손가락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뒤에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과습이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거든요. 겨울철 환기를 못하다 보면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해충들이 잎 뒷면이랑 잎 줄기 쪽으로 번식을 할 수 있어요. 평소에 잎 뒷면과 줄기를 항상 확인해 주고요. 해충이 생긴 것 같다 싶으면 초기에는 물티슈로 벌레를 잡는 것도 어느 정도 방제가 되지만요. 좀 많은 것 같으면 친환경 해충제를 사용하셔서 없애도록 하셔야 돼요. 겨울철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최소 잎 샤워를 시켜서요. 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서 광합성도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물줄기를 세게 해서 혹여 저희가 눈으로 보지 못한 해충이 있으면 물로 씻어내리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춥다고 잎 샤워를 아예 안 하시면 안 돼요. 물받침 때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이 고여 있으면 밤사이 낮아진 온도 때문에 물이 엄청 차가워지거든요. 그 물 때문에 냉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요. 물받침 때 물은 항상 비워주세요.
월동온도보다 3에서 4도 정도 높게만 관리해준다면 식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볼수 있어요. 식물별 월동온도는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통풍과 환기인데요. 환기는 바깥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통풍은 안의 공기를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창문을 계속 열어둘 수가 없으니까 환기는 짧게 하고 통풍은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식물한테 바람을 쐬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바람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식물들은 아, 나한테 바람이 돌고 있구나. 나는 지금 자연에 있구나.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바람이 불면 공기가 정체되어 있지 않으니까 해충이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방제가 되더라고요. 따뜻한 실내로 식물을 들이면 냉해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평소에 잎도 잘 닦아주고 건조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분무기로 습도도 높여주는 행동을 다 했는데 이것 때문에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 바로 앞에 식물이 있다면 찬바람을 직접 맞은 식물의 경우 뿌리가 손상되는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처럼 식물의 위치를 조금 이동을 시키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짧게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온도는 높게, 습도는 낮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냉해나 과습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최대한 겨울철에는 여름보다 습도를 낮게 관리해야 되는데요. 평균 5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주면 식물이 자라는데도 적정하더라고요. 특히 온도를 뺏기지 않으려면 환기도 짧게 시키지만 그 시간도 햇빛이 강한 시간에 짧게 환기를 시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창문을 닫고 서큘레이터로 통풍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겨울철 빛이 약해지고 일조량이 짧아지는 겨울에는 조금 귀찮을 수는 있지만 햇볕이 잘 드는 자리로 실내로 식물을 들였더라도 화분이 여러 개라면 그 자리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식물한테 골고루 빛을 받게 하는 게 겨울철에 새순을 자꾸 뽑아내고 생육 활동을 할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지만 새순을 나오는 기쁨을 받기 위해서는 빛이 드는 자리로 식물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식물이 키워지는 환경이 빛이 적은 공간이라면 식물 생장 등을 쓰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 작년 겨울까지도 식물 생장 등을 한 10개 정도는 켜놓고 식물을 케어했었거든요. 그때 파스타 자나미 엄청 잘 자랐어요. 자연 채광만큼 풍족한 광량은 아니지만 실내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은 충분히 하니까요. 빛이 좀 부족한 실내에서 키우고 계시다면 식물 생장 등으로 빛을 보충해 줘 보세요. 관엽 식물의 경우 최저 온도가 10도 정도 되고요. 화초류의 경우 5도 정도? 상대적으로 최저 온도가 좀더 낮아서 베란다에서 케어하기가 더 좋거든요. 특히나 꽃이 피는 식물들은 환기가 안 되면 진딧물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실내에서 케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만약에 저처럼 이것저것 다양하게 키우시는 분이라면 겨울철에는 공간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관엽식물과 화초류를 나눠서 케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꽃이 피는 식물은 저온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월동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화분이 얼지 않게 케어하는 방법은 예전에 애니시다 키우기 영상에서 월동하는 팁을 알려드렸거든요. 위쪽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걸로 확인 부탁드려요. 올해는 저도 꽃 종류가 많아져서 따로따로 케어를 할 건데요. 고사리과와 아스파라거스랑 꽃 종류는 베란다에서 겨울을 내보내고요. 관엽식물이랑 열대 희귀식물들은 모두 저희 집 확장형 거실에서
올 겨울을 보낼 예정이에요. 겨울철 식물 관리의 목적은 생육보다는 냉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봄, 여름에 한껏 성장한 식물이 가을, 겨울에는 천천히 다음 해를 위해서 영양을 비축할 수 있도록 식물이 튼튼해지는 시기를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급하게 키우고 빨리 자라기를 원하면 그만큼 식물이 부실하게 자라더라고요. 옷자락 없고 튼튼하게 식물이 자라려면 사계절 온전히 그 계절에 맞게 식물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집 거실을 저희뿐만 아니라 고양이들도 잘 쓰는 공간이라 아직은 제가 베란다에 있는 식물을 많이 가지고 오지는 못했거든요. 이 자리를 식물한테만 내주기에는 저희 사랑스러운 아가야들이 아쉬워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장을 부려서 베란다에 있는 식물을 데리고 들어올 계획이고요. 실내 가드닝을 시작하면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봐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행복이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늘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봬요.